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목요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는 잠시 사라졌던 풍랑특보가 다시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대부분 해상에 짙은 바다 안개가 끼겠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낚시 오전 지수입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출조길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도 지수는 비슷하겠습니다. 바다는 안정적이겠지만 짙은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시야 확보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해안입니다. 각오도는 파고가 2m를 넘기겠으니 피하셔야겠고요. 그 외 다른 포인트들에서는 원활하게 캐스팅할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도 출조길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대조기에 접어들면서 우럭과의 물때는 맞지 않으니까요. 대상어종을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바람과 물결 모두 낚시하기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문도는 파고가 1.6m 정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출조길 대체로 무난할 텐데요. 신지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고가 1m를 넘겠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으로 가봅니다. 울산은 바람과 물결 낚시하기 적당하겠고요. 대상어종인 감성돔과의 물때도 잘 맞겠습니다. 채비 잘 꾸리셔서 출조 떠나보시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었던 아야진항이 오후에는 안정을 되찾겠습니다. 반대로 포항과 후포의 바람은 오전보다 강해지겠으니까요. 바람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연안입니다. 동료와의 물때가 잘 맞아 좋은 조과를 기대해볼 만할 텐데요. 그러나 전 포인트에서 파고는 1m를 넘기겠고 서귀포는 2.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낚시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지수의 변화 없겠습니다. 서귀포의 파고는 오전보다도 살짝 더 높아지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